안녕하세요.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측남입니다.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경관의 피라는 한국의 범죄 드라마입니다. 이 영화에는 조진웅 배우님과 최우식 배우님이 출연하시는데요. 경찰들, 그러니까 상위 1%만 상대하는 경찰, 그리고 그 경찰을 조사하는 또 다른 경찰,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후기를 잠깐 봐보니까 상당히 반전이 많고 재미가 있다. 플롯이 잘 짜여져 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.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, 또 조진웅 배우님, 최우식 배우님, 다들 또 연기가 대단하시죠? 이들의 연기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르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경관의 피 보러 함께 가시죠. 할아버지,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경찰이 된 민재는 법정에서 동료의 가혹행위를 증언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. 때마침 청문감사팀의 황계장은 민재에게 비리가 의심되는 광역수사대 박강윤 반장을 감시하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. 결국 민재는 박 반장의 팀에 합류하여 명품 양복을 입고 벤츠를 몰고 다니며 상위 1% 범죄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. 민재는 자신을 잘 챙겨주는 박 반장이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내부의 사조직인 연남회에 대해 듣게 됩니다. 과연 원칙주의자 민재는 박 반장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? 연남회란 사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?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하다 했더니 경관의 조건이란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. 투캅스나 리썰 워픈 같은 시리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반전의 반전이 돋보인 브로맨스 범죄 수사극이었습니다. 돈아깝 지수는 그린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